약에 대한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약쓸신작.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인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을 함께 살펴보아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해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전수감시 감염병과 표본감시 감염병이 있는데요. 전수감시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장티푸스, 비브리오 폐혈증 등이 있으며 표본감시 감염병은 장관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20종이 있어요. 병원체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이 상이하며 어린이의 경우 면역력이 성인보다 약하므로 증상의 정도가 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전파 경로는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 감염될 수 있어요.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통해 감염될 수 있어요.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될 수 있어요. 특히 2급 감염병인 장티푸스는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 있으며 세균성 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해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조리기구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주세요. 육류는 75도씨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익혀드세요.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주세요. 물은 끓여서 드세요. 조리 후에는 60도씨 이상 또는 바로 식혀서 5도씨 이하에 보관해주세요. 그렇다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치료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실까요? 치료 방법으로는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사용, 수액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에요. 항생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고열, 혈변, 중증설사, 면역 저하, 폐혈증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해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 인원수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이 동시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댓글,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